전 시간에는 다이오드와 수동소자로 구성된 피크 디텍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다이오드와 수동소자로 회로를 구성할 때 어떤 레벨에 관계된 것, 자르거나 아니면 뭐그 크기를 재현되든가, 이런 회로들에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 0.6V 정도 되겠죠. 그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이오드 전압 강화에 의해서 생기는 그 오차 같은 거를 만약에 큰 전압일 때 그런 오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되는 수동소자로 구성하는데, 근데 만약에 작은 레벨을 측정을 한다. 그 다음에 0.7V가 그렇게 작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능동소자를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능동소자 중에 연산 증폭기를 이용해서 그 회로를 구성해야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해 줄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수동소자로 구성된 피크 디텍터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 전압 강화도만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능동 회로로 구성된 피크 검출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피크 검출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연산 증폭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입력이 있죠. 이거는 비반전 입력이고요. 플러스로 된 거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반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력이. 그래서 비반전 입력 단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쓴 데는 반전 입력 단자예요. 그쪽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나올 때는 상이 바뀌어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다고 해서 반전 단자, 반전 입력 단자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V0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산 증폭기 우리가 출력식을 한번 세웠어요. V0 이걸 여기에 게인은 A라고 하는 것은 오픈 루프 게인이에요. 보통 한 20만 배, 10만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비반전 단자에서 반전 단자의 입력을 뺀게 출력으로 나오는데, 요두 입력이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이게 10만 배, 20만 배 되기 때문에 출력은 바로 세츄레이션 돼요. 플러스 VCC나 마이너스 VEE로 세츄레이션 된다 그랬어요. 세츄레이션 된다는 것은 포화된다는 얘기고, 포화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VCC 마이너스 VEE가 플러스 마이너스 15V 있대. 그냥 15V 플러스나 마이너스 15V로 그냥 처박힌다. 그게 포화된다는 의미인데, 처박혀서 어떤 뭐 미동도 하지 않는 거, 그거를 포화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약간만 차이가 있어도 루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픈 루프이기 때문에 이 출력은 플러스 VCC나 마이너스 VEE로 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항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연산 증폭기 앞에 어떤 회로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이오드가 있는데, 입력하고 출력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루프가 형성이 되고, 전압 팔로우 회로죠. 입력에 1V가 들어가면 출력에 그냥 1V. 상도 안 바뀌고, 그런 회로인데, 여기에 만약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을 때, 회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의 저항이라고 제가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나의 저항으로 놓고, 이 저항을 연산 증폭기 안에 보면은 출력단에 저항이 있거든요. 그 저항과 같이 그냥 집어넣고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 회로가 전압 팔로우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어떤 회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저 하나의 저항으로 등가적으로 생각해서 연산 증폭기 안으로 집어넣고, 그냥 연산 증폭기의 본래의 회로, 여기 회로를 빼놓고 쇼트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압 팔로우 회로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도통이 될 때는 연산 증폭기 바로 출력, 그러니까 다이오드로 말하자면 애노드 쪽보다 캐소드 쪽이 전압이 작다.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에 걸렸을 때는 쇼트라고 생각하고, 스위치가 닫혔다고 생각하고 회로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노드 쪽이 캐소드 쪽보다 전압이 낮다. 그러면 역방향이 걸렸기 때문에 이건 오픈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오픈됐을 때는 이 회로하고 똑같아요. 회로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 출력 연결되지 않았죠?
요기 출력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VCC 마이너스 VE로 포화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회로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로드 저항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서 상정을 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아, 이렇게 그렸어도 로드 저항이 있다. 보통 회로를 그릴 때는 로드 저항을 상정하고 그리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없을 때는 약간 회로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동작이 안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 저항을 생각하고 이두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능동소자로 구성한 피크 검출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4분의 1 주기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뽑기가 없을 때는 수동소자로 구성한 피크 검출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 뽑기를 하나 쓰고 형태적으로는 전화 팔로우 형태를 띄었어요. 아, 그래서 다이오드하고 연산 유폭기를 합해가지고 여기서는 재미있게 슈퍼 다이오드라고 했는데, 크기가 연산 유폭기가 하나 들어가서 커서 슈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미적으로는 다이오드 하나 쓴 것보다는 성능이 좋다. 우리가 생각한 전압 강하에 의한 오차가 없어진다. 그래서 슈퍼 다이오드라고 이거를 묶어서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슈퍼 다이오드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회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요 출력을 좀꼭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데, 이 V0는 오픈 루프 게인에다가 비반전 입력, 이걸 V 플러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반전 입력을 뺀 거. 그것이 출력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만 값 차이가 나도 포화가 된다 그랬어요. VCC나 VEE로 0V보다 크게 들어왔을 때 지금 처음에 이게 되돌아가는 전압은 얼마냐 하면 여기가 충전된 게 0V예요. 그 다음에 부하 저항하고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0V일 거라고요. 0V. 그럼 0V가 지금 피드백돼서 반전 단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0V가. 그럼 여기는 지금 0V보다 크니까 요 가로안이 이거는 0V고 이게 0V보다 크니까 플러스 전압이 될 거라고요. 조그만 전압이라도. 그게 오픈 루프 게인하고 곱해지면은 플러스 VCC로 빠르게 갈라는데 이게 0V고 여기가 0.7V가 되면 이게 터널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전압보다 항상 0.7V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이 전압보다 여기 전압이 만약에 VC라고 한다면 VC 플러스 0.7V 이상 여기가 걸리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0V일 때쭉 플러스 VCC로 올라가다가 0.7V가 되면 얘가 터온이 돼요. 다이오드가 터온이 되면 VI가 V0로 그대로 나오는 전압 팔로우 형태가 되죠. 그래서 VI가 V0로 그대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4분의 1 주기 동안 플러스로 쭉 올라갈 때 피크 전압이 됐을 경우 그때까지는 그대로 출력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출력이 그대로 나오면 여기 차지되는 전압은 VP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VP를 그냥 구체적으로 5V, 여기는 마이너스 5V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5V가 여기 충전됐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입력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내려가는 방향이 됐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플러스 VP 전압이 차지가 됐어요.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V 플러스 VP가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플러스 VP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VP가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게 VP이기 때문에 여기는 VP보다 좀 작아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라고요. 마이너스 전압이 되자마자 이게 오픈 루프 게인이 10만 배, 20만 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VCC로 확 내려갈 거라고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순간적으로 도통이 안 돼요. 도통이 안 되고 여기가 오픈 회로가 돼요. 오픈 회로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반전이 비반전보다 크고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면 여기는 V0가 여기 V0는 마이너스 VE로 확 내려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VE로 확 내려가는데 그러면 여기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출력은 그대로 VP가 차지됐기 때문에 충전이 됐기 때문에 유지될 거라고요.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전압, 요 V0 전압, 이것은 V아웃이고 V0 전압은 요때 마이너스 VEE 마이너스 15V라면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포화돼서 아 이게 그대로 있어요. 입력이 V피크보다 이 지금 V피크 여기 충전이 된 전압보다 어쨌든 낮으면은 이게 계속 오픈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V로 포화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RC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방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전이 된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방전이 이렇게 됐어요. 이때까지는 여기 충전된 전압보다 입력 들어오는 게 작았어요. 그죠? 작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VEE가 되고 여기는 그다음에 다이오드는 오픈되고 VP는 약간 방전됐지만 어쨌든 간에 입력보다는 컸어요. 근데 주식용어로 이 데드크로스가 생겼을 때 입력이 충전된 것보다 높아졌을 경우 이 시점에는 방전된 이만큼을 방전된 값을 VX라고 묻혀야 돼요. 그러면 충전된 거에 마이너스 VX가 돼가지고 요만큼 내려왔는데 지금 입력은 요 전압보다 좀 커졌죠. 그러니까 VP-VX가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이거보다 이 전압이 커졌어요. 그러면 비반전 단자로 들어오는 게 커지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로 올라갈 거라고요. 플러스 VCC로 확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연산유폭기 출력단이 요 시점에서 올라가는데 딜레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플러스 VCC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VCC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게 턴온이 될거 아니에요? 이 전압보다 높아지니까 턴온 되면은 이게 요 시점에서 다시 충전이 될 거라. 충전돼가지고 VP로 가다가 유지하는데 지금 요 시점에서 보면은 충전된 전압이 다시 충전된 전압이 입력보다 커져요. 그리고 입력 전압이 작아지니까 이게 작아지니까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로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로 다시 이점에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입력서부터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형태도 반복이 되는데 연산유폭기 바로 앞에 있는 출력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C하고 RL 회로 그냥 로드 부하 저항을 달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의 주파수가 크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크다. 그럴 때는 방전되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피크에서 피크로 갈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로의 입력이 주기가 큰 신호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주기가 이거보다 훨씬 큰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방전되는 시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에서 피크로 이게 디텍션 되는 게 아니고 방전이 되기 때문에 레벨이 충전된 레벨이 작아져요. 많이 작아졌죠,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에 따라서 방전되는 전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회로는 약간 좀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개선된 게 뭐냐면 부하저항 대신 연산주폭기에 버퍼를 쓴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가 이거를 입력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하저항이 RL이 거의 무한대죠. 우리가 충전하고 방전되는 시간을 이제 식으로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출력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방전 시간을 우리가 식으로 계산하면 입력에다가 E에 RC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부하저항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게 무한대가 되면 여기가 제로가 돼요. 제로. 그러면 E의 제로는 1이기 때문에 이 출력은 그대로 입력처럼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피크 검출기에서 주기가 큰 신호가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방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로로 놨을 경우에는 방전이 잘안 되고 피크에서 피크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로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산주폭기에 이 출력 부분이 마이너스 VE로 세츄레이션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회로도 마찬가지로 피크에서 피크로 가지만 이것도 방전이 약간 될 거라고요. 약간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력에 비해서 방전이 되는 게 낫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VE 있던 게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거를 충전 이렇게 시키겠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연산주폭기 출력이 자꾸 VE로 포화되면은 이게 뭐 소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겠죠. 안 좋은 영향도 주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에러냐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연산인 뽑기 출력이 마이너스 V로 세츄레이션 돼 있다가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과장해서 그리면 데드 크로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연산인 뽑기 출력은 마이너스 V로 있다가 요 입력이 충전된 것보다 커질 때는 이게 플러스 VCC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플러스 VCC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V가 마이너스 15V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연산인 뽑기 바로 앞에 나오는 출력이 이 다이오드로 인해서 여기보다 0.7V 높을 때 이게 다이오드가 터넘되니까 이게 쭉 올라가는데 0.7V가 높아졌을 때 이때 충전이 될 거라고요. 이때부터 충전이 되는데 충전이 되면 입력이 충전된 것보다 또 낮게 되면 낮게 되잖아요. 요점에서 그러면은 이게 다시 마이너스 V로 내려갈 거라고요. 내려가는데 충전돼서 또 이제 이게 충전돼서 방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피크하고 여기 충전돼서 피크까지 올라가는 여기 에러가 생겨요. 에러 또 오차가 생겨요. 마이너스 V로 포화되면은 어쨌든 간에 소자한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회로 동작할 때 약간의 오차가 생겨요. 그건 뭐 크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오차를 발생하는 또 요인이 되니까 이 회로보다 좀더 정밀한 회로가 있어야 완벽하게 피크를 디텍션할 수 있겠죠. 피크를 검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개선된 회로가 뭔지 한번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